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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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더 한섬닷컴에 초대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모델 유채연입니다. 연말하면 또 모임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또 회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걸쳐보 한섬에서 MBTI별로 이번 연말 룩을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보세요? 뭐? 안 나온다고? 야, 연말엔 나와야지. 그래야 충전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릴 MBTI는 바로 E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E는 친구들랑도 많이 만날 것 같아서 밖에서 쉽게 돌아다닐 수 있게 쇼패딩으로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보시면은 아래도 퍼가 있고 위에도 퍼가 있잖아요. 요게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빼서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다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못 나온다고? 알겠어. 오늘 나 혼자 맛있는 거 시켜 먹어야겠다. 다음 MBTI는 I입니다. 제가 극강의 I인데 이렇게 약속이 취소될 때 내심 기쁘더라고요. 사실 I가 내적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 너무 튀진 않지만 그래도 나만의 작은 포인트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무난하게 입을 때는 가방이나 뭐 목걸이, 뭐 액세서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제가 가방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거 사실 가방만 봤을 때는 조금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난한 옷에 입었을 때는 조그만 포인트로 들수 있어서 작은 포인트라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좀더 편애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집에서 홈파티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야, 무슨 파티인데 그렇게 많이 준비해. 난 그냥 잘 잤는데? 그냥 파티면 파티지 뭐. 다음 세 번째 착장은 S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나름 신경 쓴 이렇게 글리터 아우터랑 함께 매칭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상은 약간 그린빛이 도는 골드 펄이 들어간 건데 다른 컬러로 핑크색으로 매칭하셔도 너무 연말 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성스럽고 약간 러블리하고 싶을 때는 핑크색을 또 추천드릴 것 같은데 어떤 게더잘 어울릴까요? 그러면 세 번째 S의 룩도 완성을 해봤는데요. 연말 그 자체인 룩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친구들은 잘올수 있을까? 음식 뭐 준비해야 되지? 옷은 뭐 입지? 만약에 내가 옷을 너무 잘 입어서 뉴스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번 네 번째 룩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N입니다. 이렇게 하면 N인가요?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상반신은 조금 더 이렇게 차려입고 좀 많이 신경 쓴 느낌이 난다면 조금 더 캐주얼한 룩으로 이렇게 진을 같이 매칭해봤는데 저는 이런 부츠컷 진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뾰족한 구두와 함께 매칭을 해봤더니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줘가지고 저보다 약간 키가 조금 더 아담하신 분들한테는 부츠컷의 포인트 톨 한번 추천드릴 것 같아요. 상상을 많이 하는 만큼 또 1년 내내 이렇게 연말을 위해서 상상을 많이 하고 준비해올 저희 N을 위한 퍼 자켓이랑 이렇게 진을 매칭한 룩이 완성됐습니다. 안녕! 야, 너 머리 잘랐어? 예쁜데 왜 잘랐어? 혹시 헤어졌어? 아, 그랬구나. 아, 진짜 슬펐겠다. 근데 머린 진짜 이뻐. 이번에는 기장감이 조금 있는 롱 코트를 한번 입어봤는데, F와 같이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치마까지 잘 덮이는 기장이라서 안에 뭘 입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코트인 것 같은데요. 모임에 딱 도착을 해서 이렇게 짠! 나 오늘 좀 많이 꾸며봤어. 보여줄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꼬임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의에도 포인트를 주고 치마에도 이렇게 스파클이 조금씩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또 재밌는 소재로 같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F의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연말룩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머리 잘랐네? 헤어져서 잘랐다고? 잘 헤어졌네. 너가 훨씬 아까웠어. 이번 룩은 T, 이성적이고 효율을 더 따지는 그런 MBTI 룩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더 복잡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거는 싫어하는 그런 MBTI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셋업으로 바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위아래 세트를 룩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입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T의 해결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안경을 한번 매칭을 해볼 것 같은데요. 오발 뿔테가 있는 이런 안경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멋을 낸 해결사 같은 T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복잡한 건 딱 질색인 T의 룩 완성했습니다. 뭐? 늦는다고? 야, 50분까지 와야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고 또 카페 가고 내가 오늘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짰는지 알아? 계획적이고 또 기획적인 제이의 연말룩을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이는 오늘을 위해 아주 계획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연말룩을 아예 그냥 나 오늘 연말룩을 입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착장을 짜봤는데 트위드 자켓 하면 되게 시크하고 또 약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치마와 컬아웃이 있는 이너와 같이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입어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위로 묶어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목이 조금 더 있으면은 뭔가 액세서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딱 붙는 볼드한? 볼드하다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가죽으로 된 초커를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다 차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초커가 있으면은 약간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얼굴에도 집중이 되고 옷에도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짠! 아까 입었던 이 치마는 이렇게 레이어드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은 이렇게 단품으로도 입어도 되고 세트로 입어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럼 이렇게 2A로 두 가지 연출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다 계획에 있는 제이의 연말룩 완성해봤습니다. 좋아. 그것도 좋아. 난 계획 없지. 좀 이따 만나자고? 그래, 나 바로 나갈게. 네, 이렇게 마지막 MBTI인 P의 연말룩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P는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획 없는 연말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번개로 잡힌 약속에 나가는 P의 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안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트위드로 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는 자켓만 탁 걸치고 바로 미팅에 나갈 수 있는 모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P의 룩을 완성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또 그냥 진이 아니라 이렇게 진주 펄이 박혀있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진이에요. 이 자켓이 만약에 없이 입으셔도 너무나 세련되고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번개 미팅에도 언제나 계획한 것처럼 스타일링할 수 있는 연말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한섬닷컴과 저와 함께 MBTI별 연말룩 한번 걸쳐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MBTI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스타일링 팁 같은 것들 많이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MBTI별 8가지 착장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제일 따라하고 싶었던 착장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다시 걸쳐봐요. 안녕!